반갑습니다. 우리 대구 우리 풍마인들 너무 이렇게 처음 봤어요. 너무 많네요. 지금 잠시 저랑 비슷하게 생긴 어떤 분이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이런 얘기 식상해요, 이제. 자, 선생님이 제가 오늘 이제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이 의상에 코디를 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세바스찬 3세. 귀공자 앙풍. 맨 마지막 시간입니다, 역시. 설명회의 꽃은 맨 마지막 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맨 마지막 자리에 또 넣어주신 우리 메가스터디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자, 이제 통합과학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장풍이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비고등학교 1학년 품아이들 지금 이제 통합과학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이제 통합과학에 대한 것인데요.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 지금부터 1등급을 맞기 위한 이 통합과학의 세계, 저랑 같이 한번 빠져 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선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2024년 우리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전부 다 배워야 되는 그 과학이 바로 통합과학입니다. 자, 통합과학은 우선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하나의 단원 안에 물리학, 화학, 그리고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하나의 단원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통합과학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말이에요. 중학교 때 단원을 보시면 이 1단원은 물리학이었으며 2단원 화학, 3단원 지구과학, 그다음에 4단원 생명과학, 이렇게 단원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단원, 2단원이 중간고사였는데, 이제 물리학, 화학 같은 것을 공부한 다음에, 좀 시험 못 봤어. 그럼 이제 3, 4단원에서 잘 보면 또 보충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좀 좋아하는 과목은 조금만 해도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과학은 하나의 단원 안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 이 물화생지 중에 하나만 못해도 하나의 단원이 완성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시험을 망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풍마이들 중에 물리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나는 이 과목만큼은 정말 자신 있다. 어떤 과목이 있을까요? 봐봐요, 정적일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모인 겁니다. 과학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과학은 왠지 친근하지 않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전부 다 잘해야 되는 이 통합과학, 이 통합과학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 통합과학의 특징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요. 자,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하나의 단원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난 진짜 중학교 때 통합과학, 뭐 과학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너무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을 할 텐데, 자, 우선 첫 번째, 통합과학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저희 연구소에서 이 통합과학을 전부 다 소단원별로 쫙 정리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대한 소단원을 쫙 정리했을 때, 중등과학과 고1 통합과학의 똑같은,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이 70%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의 70% 이상이 그대로 통합과학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희비가 나옵니다. 뭐냐?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했던 친구들은 통합과학에 대한 그 벽을 넘어가기는 너무나 좀 쉬워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과학을 하는 둥 마는 둥 살짝 건드려만 놨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70% 이상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설명 풍만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중학교 때 과학을 정말 자기는 항상 90점 이상을 맞았다 그런 친구 있나요 혹시? 그죠? 저기 우리 뉴욕 양키스 모자 쓴 우리 풍만이 저를 언제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호응이 없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자, 하여튼 자, 70% 이상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이거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이제 중등과학 교재고요. 그리고 저기는 백신 통합과학 너만바라는 교재입니다. 자, 페이지 수가 똑같은데 이제 122페이지와 129페이지의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통합과학의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중학교 과학과 좀 연계성이 높다라는 것.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이 중단원별로 통합과학과 똑같은 내용을 단원들을 한 번씩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색깔 칠해져 있는 중단원들이 바로 통합과학의 내용과 똑같다라는 것. 네, 자, 그래서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건 물화생지가 하나의 대단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 통합과학에 대한 예를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의 대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사진 찍으실 때 이쁘게 선생님이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꼭 이렇게 막 약간 눈 이렇게 막 하는 거 뭔지 알죠? 남친짤처럼 이런 거 캡처해서 올리지 마시고 제가 이제 포토 타임을 딱 가지면 여러분들 스토리에 올려주시면 제가 퍼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스토리에 여러분 장풍이라고만 치면 저 제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자, 우선 통합과학의 대단원은 네 개의 대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1단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물질과 규칙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시는데. 너희들 그 풍마이들 진짜 잘해야 돼. 이런 부모님들이 어딨니? 진짜 이런 데 손잡고 가가지고 선생님들 보여주면서 저를 보러 온 건 아니겠지만 여기 현우진 선생님도 보셨고 이렇게 좀 그런 거죠, 그지? 하여튼 이렇게 오셔 같이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 하는 얘기들이 다 뻔한 얘기잖아요. 열심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진짜 실물 같은 걸 보여주면서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실천할까 하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야 돼요. 자, 하여튼 여기 계신 또 부모님들 중에서 좀 공부를 한 부모님들이라면 일단은 물질과 규칙성이라는 걸 딱 봤을 때 물리학의 냄새가 납니까? 화학의 냄새가 납니까? 생명과학, 지구과학 어떤 냄새가 나세요? 지구과학? 공부를 못 하셨네. 그냥 애들만 사랑한 거야. 자, 이거는 물질과 규칙성은 사실 지구과학의 냄새는 안 나요, 잘. 자, 그렇죠. 다시 물어볼게요. 자, 어떤 큰 아버님이 용기 있게 말씀하셨는데, 용기만 있으셨어요. 자, 물질과 규칙성에 대한 냄새, 어떤 냄새가 나나요? 아, 그렇죠. 여기 계신 또 어머님들은 또 아주 그냥 당돌해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지구과학 아니구나. 하나 제꼈고, 바로 화학! 이렇게. 자, 물질과 규칙성이라고 하는 이 냄새는 화학의 냄새가 나요, 사실. 근데 아이들이 통합과학의 1페이지를 딱 넘기면 깜짝 놀랍니다. 멘붕에 빠져요. 왜 그러냐면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오냐면 물질은 어디에서 왔는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은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들은 당연히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둘이 손잡았는데 베란다에 홍학이 한 마리 이렇게 와가지고 너희들 놓고 갔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물질은 도대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라든가 이 탄소라든가 산소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는가를 가리킵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왔냐면 또 이제 종교학적으로 가면 또 이제 뭐 할렐루야라고 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탄소가 만들어져라 탄소 이것이 아니라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물질은 만들어졌다. 지구과학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 지구과학 우주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주가 시작이 되면서 원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원소의 결합에 의해서 화학 파트를 건드려주다가 그러한 원소들의 다양한 결합에 의해서 지각을 이루고 있는 지구과학 파트 건드려주고 얘네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결합이 되었는가 물리학 건드려주고 맨 마지막에는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무엇입니까? 에 대한 결론으로 끝나요. 다시 말하면 큰 1단원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생명과학 지구과학 할 때 저는 암기를 원래 못해요. 원래 암기를 못하니까 저는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제껴요. 그런 순간 1단원이 완성이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모님들 다 알 거야. 가끔가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원래 암기를 못해요. 근데 솔직히 암기를 원래 못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암기라고 하는 것은 외울 때까지 하는 게 암기예요. 근데 암기를 하다가 자꾸 말아 할만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자꾸 결론 내려요. 저는 암기가 안 되는 애예요. 저는 암기를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 꼭 아이들이 이렇게 핑계를 냅니다. 저는요 뭐 암기보단 이해해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해와 암기를 자꾸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통합과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대단원으로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또 통합과학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지금 예비고등학교 1학년이 있습니다. 예비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지금 되게 과도기적 학년이에요. 아시죠? 왜냐면 2028학년도 수능에서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과목이 수능에 포함이 됐어요. 근데 여기 있는 예비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통합과학을 수능을 안 봐요. 물화생지 중에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아, 나는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러면 만약에 한 번 더 수능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통합과학을 내신으로 봤는데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봐야 돼요. 그런 과도기적 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통합과학은 크게 4개의 대단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후배, 바로 후배부터 이제 수능에 들어가는 통합과학은 6개의 대단원으로 늘어나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1단원하고 6단원은 그냥 과학의 기초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학과 생활, 과학을 해서 뭐 먹고 살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고 1, 2, 3, 4, 5단원은 똑같아요. 다행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이거를 수능을 볼 것이냐 아니면 내신으로 끝낼 것이냐. 그리고 통합과학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수능을 본다라고 했을 때, 내신으로 공부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이제 물, 화, 생지 원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 파트의 내용이 통합과학의 내용과 똑같아요. 자, 통합과학에서 보면 우리가 1단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자, 원 파트에서 이러한 단원의 내용과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통합과학도 잘 해놓으면 물화생지 원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라는 것. 누가 들으면 얘들아 통합과학이면 얘들아 모든 만명 통치학인 줄 알아요. 통합과학만 잘하면 그래? 중등과학도 다 커버할 수 있고 그래? 지구과학, 물리학 다 할 수 있어? 그래? 막 사실 그래요. 통합과학을 잘하면 저 원파트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이 통합과학 너만바와 지구과학원 너만바의 그림이 똑같아요. 똑같은 걸 배운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이제 한 10분만 더 할게요. 뭐냐면 통합과학을 어떻게 공부하느냐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통합과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얀색 도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장풍이가 얘기를 하는 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교 때의 과학은 버려야 됩니다. 중학교 때의 과학 공부 방법은 버려야 돼요. 이제는 하얀색이라는 통합과학이라는 흰 도화지 여러분들이 밑그림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강의 경력이 약 24년 차예요. 사실 저는요, 이런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유명한 강사 되고 싶었죠. 하지만 유일한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떤 유일한 강사냐면 이 온라인 강사 중에 전 유일해요. 뭐냐면 중1부터 고3 N수생까지 학년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강사가 저예요. 아니, 그게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 아니, 저 노래 불러요. 잠깐 박수 치면. 박수를 왜 치는 거야? 여기서 박수 칠 대목이 아닌데, 지금. 자,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일한 강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정말 잘 가르치고 싶었고,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는 이 학년이 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고3이 되는 아이들이 요번에 수능을 봅니다. 고2가 되는 애들은 다음번이에요. 그리고 너입니다. 즉 수능이 다음번이 니네예요. 굉장히 이건 쫄깃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멀게 느껴졌던 수능이 다음 순서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조금 더 간절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죠. 자, 우선 이 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자꾸 암기만을 따지고 이해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는 되어져야 돼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암기와 이해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지 말고 암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고 용어들을 정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통합과학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중등복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등복습입니다. 근데 70%가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여기가 이제 포토타임이에요. 최소한
요거. 중학교, 아. 자, 하여튼 뭐, 예, 다양한 포즈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포토타임이거든요. 아, 이걸 찍어야지, 지금. 포커스를 남아치면 안 돼! 이걸 찍어야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 1, 2, 3, 중 2, 3에 있는 저 물리학, 화학만이라도 예습을 해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고 원소이온.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두 달 동안입니다. 두 달 동안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의 통합과학을 다 완성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려워요. 당연히 한번 훑어보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목표로 가져야 될 것은 고1, 1학기 첫 중간고사입니다. 고1 1학기 첫 중간고사를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기말도 100점 맞을 확률이 높아요. 왜? 고등부는 1단원, 우리가 4개의 대단원이니까 1단원이 1학기 중간고사예요. 2단원이 1학기 기말고사죠. 근데 1학기 기말고사의 범위는 2단원이 아니라 1, 2단원이에요. 계속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1학기 첫 중간고사에 100점 맞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 파티에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요거 해야 돼요. 원소이온.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물어봅니다. 원소기호. 여러분들이 이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을 외우라고 하지 않잖아요. 영어 선생님이 막 너희들 알파벳 외웠어? A가 뭐야? B가 뭐 이거 아니잖아. 너무 당연한 거잖아. 원소기호도 마찬가지. 원소기호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외우라고 시키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외워야 되냐면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풍마이들 중에 저 공부화를 하는 풍마이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원자번호 11번. 오. 짜고 온 거 아니에요? 사주기 2족.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약간 이렇게, 다시 할게요. 2주기 16족. 산소 좋아요. 원자번호 17번. 염소 좋아요.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닌가? 뭐, 대부분 아이들이 막 이렇게 물어보면, 수혜리 배입니다. 자, 원자번호 10번. 자, 우리가 굉장히 이제는 사주기 몇 쪽, 최외각전자수 몇 개, 이런 것들이 툭툭 치면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1학기 중간고사에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잘해야 될 거라 믿고, 또한 이것도 생명과학, 지구과학도 이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제발 복습을 해라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얘들아 뭐냐면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공부 방법. 왜? 아니 생각해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걸 이 3년 동안 배웠던 것을 언제 하루아침에 뭐 일주일 안에 어떻게 복습을 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이런 내신 같은 것들을 좀 더 중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러한 강의를 만들었어요. 이제 약간 홍보 타임 멘트 좀 이해해 주세요. 약간 홍보. 선생님 이제 씹어먹기라는 강의인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의 의미를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지금부터 바로 통합과학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강좌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학을 복습하는 시간 대신 차라리 그냥 바로 통합과학을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통합과학을 바로 뛰어들어서 누구보다 더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좀 덜 했다 그러면 누구보다 더 꼼꼼하게 해야 되고요. 자, 우리는 무조건 목적입니다. 1단원, 2단원은 끝내자 이거예요. 겨울방학 때. 그래야지 우리는 고1 1학기 첫 중간고사 10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완자, 뭐 통합과학 이런 것도 제가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쇼기라고 이제 시험 범위, 뭐 시험 대비 같은 그런 강의도 있다는 것. 자, 넘어가면서 이런 4개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 빨리 넘어갑니다. 자, 창피하니까. 자, 우선 이렇게 이제 마무리 밑에 할 거예요. 우선 이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대구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올 때는요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이 없어가지고 여기 왜 이러나 왜 이러 여기 사람이 어디 갔나 여기 큰일 났다 이거 강연에 다 어디 갔나 막. 근데 이렇게 또 많은 자리 끝까지 남아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일 신경 쓰는 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풍마이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기세포와 같은 아이들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은 뭐든지 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조금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달 동안의 공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에 와서 여러 선생님에게 자극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자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집에 가서 이제 실천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의 시작이 누구보다도 더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시작 정말 제가 잘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도 제발 건강 잘 신경 쓰셔서 2024년 갑진년, 우리 모두 다 갑진년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